안녕하십니까. 안 아파야 청춘이다. 청춘자료학과 원장 안병입니다. 오늘은 진료를 하다 보면 엑스레이를 진단을 위해서 찍어야 되는 경우, 환자분들께 찍자고 하면 며칠 전에 찍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여러 번 찍었는데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실에 방사선이 그려져 있고, 아주 옛날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던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로 좀 무섭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사선 흡수량 수치를 비교한 표 같은 것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구역과 백혈구 감소 같은 급성 장애를 일으키고 몇 주 내에 사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의 피폭량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바람 최저 한계치에 도달하려면 약 5,000번을 찍어야 합니다.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할 때 방사선 노출량이 0.02에서 0.04 mSv만큼 노출이 되는데요, 이는 바람 최저 한계치인 100mSv의 약 5,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금연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한갑 반을 태울 경우 1년에 80에서 160mSv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CT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CT의 경우 서너 번의 촬영까지야 큰 문제가 없지만, 항암 치료의 효과를 판정하거나 또는 다른 진단을 위해서 여러 번 촬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의 선생님과 사전에 상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또는 몇 달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진단을 위해서 다른 부위나 같은 부위를 찍는 것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 청춘자열TV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쏭달쏭 재활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는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최대한도로 자세히 설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춘, 청춘재활TV와 함께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